안녕하세요, 공주님들. 이제는 거의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해외 직구 사탕. 오늘은 8벌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약간 데일리한데 힙한 느낌이라서 다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제가 가져오는 해외 직구 진짜 싼 거 아시죠? 저번에도 4,000원대로 구매를 했는데 이번에도 할인율 역대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 첫 번째 상품입니다. 저는 잠옷을 이번에는 한번 시켜봤는데요. 이게 극세사 잠옷인데 엑스라지 사이즈가 있어서 시켜봤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이런 상품들이 다 해외에서 오는데 사이즈가 한 사이즈 프리 사이즈라서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66이어도 잘 땐 좀 편하게 입고 싶은데 엑스라지인데 굉장히 낙낙스하고 예뻐가지고 픽을 해봤거든요. 역시 저의 눈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진주 단추도 너무 과하지 않고 이런 프린팅 같은 경우도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약간 봄스럽기도 하면서 이제 얼굴도 밝아 보이는 컬러. 그리고 이 주머니가 양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배색이 들어가 있고 골지 패턴이라 심심하지도 않으면서 포인트 주기 딱 좋은 그런. 아쉬운 점은 파지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정말 정말 전반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만족한 잠옷이었습니다. 짜잔! 두 번째는요, 굉장히 병아리 같은 색감의 집업이랑 너무 힙하고 예쁜 치마를 준비했는데요. 봄에도 입을 수 있게 좀 이렇게 너무 두껍지 않은 상품으로 셀렉을 했어요. 지퍼도 되게 깔끔하고요. 이런 영문 패치 로고가 붙어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은 깔끔함? 오픈해서 입기도 엉덩이를 싹 가려주는 기장감이라 너무 만족스럽고 여기에다가 이 치마를 좀 매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치마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은 주머니 부분에 이렇게 수술이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포인트가 되고 제가 이런 트럼펫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트럼펫 스타일이 보통 골반은 붙으면서 밑에가 퍼지는 스타일인데 얘는 그냥 A라인이에요. 저는 A라인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체형이라 이런 트럼펫 스타일인데 A라인까지 된다고 완전 핵간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쉽게도 속바지는 없어요. 저는 이거를 2X라지를 샀단 말이에요. 이거는 X라지 입는 제가 입었을 때 2X라지가 맞는 정도. 그리고 알리는 원래 구멍이 안 뚫려서 와요. 불량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고 여기에다 모자도 이번에 좀 시켜봤는데 이런 것도 인스타 셀럽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되게 니트류 모자가 되게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털이 복슬복슬해서 실제로 머리에 씌워줬을 때 훨씬 더 귀여워요. 세 번째 룩도 보여드리자면 마찬가지로 집업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투지퍼 집업이에요. 이것도 너무 데일리하고 무난하지 않아요? 이게 배색이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넓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바로 스트라이프 입으면 뚱뚱해 보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넓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또 그렇게 부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신축성도 진짜 이 정도? 이렇게 되게 좋아요. 이 치마도 진짜 강추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보시면은 밴딩으로 되어 있는데 불편하지 않은 밴딩이에요. 그래서 막 허리를 많이 조여주는 그런 느낌은 없고 끈으로 조여서 묶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같은 면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묶었을 때 안에 넣어서 이너를 입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절개선이 한번 있고요. 이거의 제일 중요한 점은 밑단이에요. 밑단이 약간 항아리처럼 이렇게 말려있어요. 그래서 이 핏이 되게 풍성한 느낌? 아메카지 스타일을 연출하기 너무 좋고 이거는 꼭 쟁이시면 하비분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하는 그런 치마입니다. 그리고 이 룩에다가 제가 이 모자를 쓸 거예요. 이렇게 앞부분에는 영문이 돼 있는데 뭔지는 그냥 고양이가 타자 잘못 친 것 같아. 이게 좀 약간 조금 아쉬운데 이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 제가 베레모를 이렇게 늘어놓은 니트 베레모는 안 써봤거든요. 훨씬 편하고 고정도 잘 되고 앞으로 이렇게 니트류만 살까 봐요. 모자를 3개나 시켰는데 진짜 단 하나도 실패하지 않았어. 짠! 이번에는 세트 세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볼레로 화이트 가디건이랑 리본으로 매일 수 있는 청 원피스가 세트예요. 근데 이게 조합이 굉장히 괜찮죠? 제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뷔스티에 같은 디자인. 왜냐면 가슴을 좀 강조해주고 상비다 보니까 공간을 나눠주는 걸 좀 많이 선호를 하는데 약간 하트넥 느낌으로 이렇게 올록볼록한 디자인에 리본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좋았던 점은 뒷부분에 스모크 밴딩. 이렇게 지퍼로 여닫을 수가 있는데요.
지퍼가 좀 뻑뻑해요. 그래서 길을 좀 들여주셔야 되고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생지여가지고 이염이 될 것 같아요. 이 화이트 볼레로에도 이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꼭 받으셔서 따로따로 먼저 세탁을 하시고 그거 빼고는 기장감도 너무 완벽하고 밑부분에 트임이 있어서 또 다리도 보이면서 예뻐 보이는 그런 핏이었어요. 역시 알리는 뭐다? 세트다. 이렇게 해외 직구는 한국에서 세트 이런 특이한 디자인들이 별로 없잖아요. 직구를 하실 때는 좀 특별한 거를 꼭 구매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세라복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 처음에 봤을 때 어, 좀 짧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같이 입으면 그렇게 짧은 느낌이 안 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 장식물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뗄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빼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피스도 밑에 이렇게 영문 패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포인트로 들어가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과하다고 좀 느껴졌어요. 브로치는 떼버리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게 쭈리 스타일로 굉장히 편하고 핏이나 뭐나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 사서 여행 갈 때 입으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짜잔! 이번에는 이렇게 또 세트 세트를 준비해봤는데 블랙 앤 화이트가 아무래도 성공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숄이 세트예요. 숄이 이렇게 어깨에 이미 달려있는 제품. 리본으로 묶어도 되고 되게 다양한 활용도가 있어요. 그리고 기장감은 딱 크롭 정도의 기장감. 개인적으로 기본 데일리템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강력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다가 저는 이거 치마를 입어줬어요. 언니, 버스 탈 때 엉덩이 보이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짧은데 안에 속바지가 있어요. 보시면은 안에 속바지가 보이시죠? 그리고 얘 겉에가 스웨이드 세무 재질이어가지고 겨울에 입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부분이 이렇게 밴딩. 그 다음에 옆 지퍼까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겨울에 되게 짧은 치마 입고 싶을 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작았어요. 그러니까 지퍼를 올리기 많이 버거웠달까? 그래서 사이즈를 잘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원피스입니다. 저 해외 직구에서 원피스를 제일 많이 구매하는 거 아시죠? 그 이유가 그냥 편하고 간단하고 너무 실패할 확률이 적으니까. 이건 엑스라지 사이즈를 시켰고요. 이제 밑에는 벨벳이고 안에는 레이스로 돼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입은 것 같은 효과를 주는 아이예요. 여기 양쪽에 이렇게 리본이 달려있거든요. 여기 한쪽, 여기 한쪽. 되게 그 연말 룩으로도 입기 좋을 것 같고 약간 공주공주한데 블랙 앤 화이트라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느낌? 얘는 따로 지퍼는 없어요. 신축성이 벨벳은 아시지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엑스라지 시켰는데 저한테 살짝 크다고 느꼈어요. 기장감이 조금 애매한 느낌? 무릎 밑에 기장감인데 이거는 부츠 같은 걸 신어서 커버를 해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만한 가격에 구매하셔도 후회 없는 아이템이에요. 자, 마지막은 제가 요즘 푹 빠진 힙스터 원마일웨어인데 좀 편한 꾸안꾸룩을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니트 같은 경우는 여기 알파벳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색 그리고 세라카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픈해서 입어줬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위에도 지퍼가 있고 밑에도 지퍼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이즈가 좀 타이트해. 좀 66 반 이상이신 분들은 부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 게 왜냐면 이제 좀 도톰하거든요, 니트가. 이제 아무래도 아이보리 컬러보다는 부해보이는 게 싫으면 네이비 컬러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비 컬러를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바지. 이 바지도 진짜 유물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원단이 진짜 좋아요. 직구 같은 거는 사실 5,000원, 만원대의 옷을 사면서 요즘 같은 물가에 정말 원단까지 좋기를 바라는 거는 힘든 생각이야. 근데 이 친구는 원단이 좋더라고. 보시면은 보통 이런 거는 단추가 없어요. 물론 얘도 실제 단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추가 있으니까 앞부분이 심심하지 않아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보리인데 비침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단이 워낙 두꺼워서 통도 좀 제법 넉넉해서 허벅지 킹짱왕이 아니면은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밴딩도 좀 잘 늘어나요, 이 정도.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모자도 시켜봤는데 이 안쪽에 이렇게 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포도이신 분들은 조여서 이렇게 착용을 해주시면은 또 핏이 다른 느낌을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린 8벌 룩 다들 마음에 드셨을까요?
저도 설명하느라 입느라 너무너무 바빴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타오바오보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좋으신 게 한국어 지원도 되고 모든 상품이 타오바오 로고만 붙었으면 다 무료 배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근데 심지어 가격 제한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를 사도 무료 배송인 거지. 다 망하겠다. 반품 교환도 자유롭게 채팅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해외 직구다 보니까 잘못된 상품이 올 수도 있잖아요. 반품 교환이 다 되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토스페이까지 되고 해외 통관 부호만 있으면 보통 2주 안에 집으로 이 상품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 곧 설날 연휴예요. 한 달씩 쉬기 때문에 배송이 이번에는 조금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퀄리티 부분은 해외 직구다 보니까 영상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해외 사이트는 우리나라보다 상세 설명이 적기 때문에 사이즈나 뭐 질이나 뭐 핏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걱정이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알리에는 인플루언서볼이 있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각자 상품을 셀렉해서 몰에 올려놓는 건데요. 엄선된 퀄리티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다른 해외 직구에서 그냥 구매하시는 것보다 실패하실 확률이 현저히 적어요. 제가 발급해드리는 할인 코드를 쓰시면은 30불 이상 구매 시 8불 이거는 거의 3분의 1을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번에는 1,000원 특가 이벤트를 했는데 이제는 곧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전달 계획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정말 댓글이랑 더보기나 해서 확인을 해서 그냥 해외 직구만 해도 싼데 이거에 할인까지 하면은 진짜 미친 가격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중에서도 정말 제 픽인 거, 엄선된 것들을 몇 개 꼽아드렸으니까 그것만 사셔도 절대 후회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4번을 하면서 15개 정도를 시켜보면 그중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1개 정도? 거의 다 성공을 했어요. 아무래도 옷을 진짜 많이 보고 어떤 옷이 좋은지를 딱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셀렉한 옷들로 살펴보시고 쇼핑을 하시게 된다면 실패가 없는 해외 직구를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응이 좋으면 또 5탄으로 할인율 빵빵하게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곧 설날인데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오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